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네. 이게 진정한 콜라보. 빠져. 저희 세븐틴에서 봐. 굿바이 MMTG.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명 특급에서 고잉 세븐틴으로 네. 넘어오게 되는데. 저희 지금 뭘 하면 될지 승관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저희가 아까는 이제 문명 특급 쪽에서 네. 저희 고잉 세븐틴 SBS에 초대해 주신 거라면 그쵸? 이번에는 고잉 세븐틴의 우리 문명 특급이 예. 초대가 되셨습니다. 아~ 오신 거예요. 아, 고잉 세븐틴 초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주도권이 고잉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멤버들 텐션이 아예 달라져요. 이제는 아, 좀 편하게 고잉 텐션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첫 게스트. 저희는 말이 이렇게 계속 겹쳐요. 담당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열심히 또 임해야지. 네. 예, 저희 또 고잉 세븐틴도 예, 본점 뽑아야 되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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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야, 뽑아. 야, 야, 야. 뽑아, 뽑아. 아, 뽑아, 뽑아. 뽑아. 이게 바로 고잉 텐션이에요. 정리 하나도 안 되고, 오디오 다 몰리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원래 그 강심장, 부심장은 토크 전쟁이잖아요.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초강력 콘텐츠 전쟁이 돌아왔다. 같이 하실까요? 네. 부심장! 네. 아니, 네. 강심장. 원래 토크 전쟁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토크쇼도 이미 많이 나와봤고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털었죠. 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번에는 네. 이제 저희가 특별히 문명특급을 초대한 만큼 초대했으니까 이제 역대급 콘텐츠 아 고잉하면 콘텐츠죠. 예. 예. 토크쇼라기보다는 이제 콘텐츠 쇼라고 볼 수 있죠. 콘쇼 콘쇼. 저희는 콘텐츠를 놀이라고 해요. 예. 어, Just play. Just for fun. Yeah. Just for fun.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스 포 펀이랑 이어져 오셨어. 저스 포 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야말로 컨텐츠 전쟁이 펼쳐지죠. 그렇죠. 다양한 컨텐츠. 고잉 세븐틴 사실 굉장히 네. 핫한 컨텐츠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어떤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고잉 세븐틴에서 굉장히 뜨겁고 화제가 되었던 네.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네. 추리고 추려서 아, 이제 제재 씨의 심박수를 측정해서 심박 심박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일단 골라봤어요. 그러면 제 심장 아닌가요? 맞죠? 아, 제 심장. 사실 부심장도 예. 조금 나는 찝찝하기는 찝찝해요. 예, 찝찝한데. 누나가 네임을 나한테 넘겨줘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예, 제가 아까부터 사실 여기다가 차고 있어요. 이미 차셨네요. 저거 엄청 무서운 건데, 저거. 네. 각 컨텐츠마다 팀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제재의 심박수를 높인 팀이. 예. 1대 부심장으로 선정이 되었다. 아하. 제 지금 심박수가 평균. 몇 정도 나오나요? 100 정도? 100. 지금 뭐 왜 이렇게 빨리 뛰어요? 커피를 두 잔 마셔서 그런가? 보통 이제 PT 하면은 한 150까지는 뛰거든요? 네. 예, 그 정도까지 한번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1대 부심장 타이틀을 거머쥘 팀은 과연 누가 될지 예,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콘텐츠 전쟁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초특급 스타들의 아, 우리 이거 고인세우드 멘트 이런 거 아니죠? 초특급 스타들의 야극방식 콘텐츠 전쟁 부심장 그 첫 번째 막을 활짝 열어줄 대망의 고잉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지 예? 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콘텐츠? 스토킹 네.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거 안... 네, 불면 제로는 아 너야? 네네. 저기 똑바로 앉아 얘네? 이거 심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약간 타이밍을 놓친 거야 네, 타이밍을 살짝 놓쳐가지고 네. 일단 불면 제로는 굉장히 훈훈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전에 도겸 형이랑 저랑 좀 싸웠던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서로 간의 오해를 불면 제로를 통해서 풀고 풀고 훈훈하게 안고, 안고 퇴근했었던 허그하고 예 끝내기까지 아, 예.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 나 그때 그때 진짜 분위기 그 있었잖아 녹화장에 찝찝해가지고 아 농담이고 예. 정말 회포도 아니, 풀고 아 너무 설레 너무 재밌겠다 근데 오늘도 조금 달라요 오늘은 좀 달라요 부면제로 우리 저번에 할 때는 우리끼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데 오는 재재 누나랑 함께 하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편이 아니라서 네.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냥 뭐 냅다 누우면 되나요? 느낌을 아셔야 되니까 승관이가 네. 몇 명 이렇게 골라가지고 네. 아마 시범을 좀 보이는 것도. 우리 김현재로 도겸이 형 한번 갈까? 도겸이 형. 도겸이 씨. 아, 나 할 게 많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라서 아, 오케이, 형이 오케이. 생각할 오, 부분이 아니야. 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도겸아 내 목소리 들려? 잘 들려.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맞아. 에피소드가 없어. 근데 내가 또 이제 끄집어내보자면 저번에 같이 이제 스케줄을 가야 돼가지고 도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보통 우리도 막 먹고 싶은 거 있고 뭐 커피도 필요 하면 아 형 뭐 커피 사다 주세요. 위기. 내가 운전하는 매니저 형이라고 할게. 나 옆에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고 도겸이 이제 옆에 있으면 도겸이가 아, 커피가 먹고 싶었나 봐. 도겸 씨 네. 혹시 좀 이따가 뭐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아 네 저 그 과테말라 원두로 된 커피 찾아서 사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이제 옆에서 과테말라 아니 과테말라 원두까지 아니 혹시 주변에 있으면 사다 주고 없으면은 전혀 상관없다고 이제 한 번 들었네. 도겸이가 진짜 그런 게 있어. 약간 아기가 없는데 이게 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라. 그러면 눈치 없다는 뜻인가? 아, 좀 눈치 없. 결국엔 먹었나요? 과테말라산 원두를 찾기는 좀 매니저 형도 힘들었어. 근데 아무거나 사서 과테말라라고 했었어도 믿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 약간 있어 보이는 척을 해보고 싶었네. 도겸이가 건반도 멋있니까. 2월생이 네. 아, 물병 자리인가 뭐 맞아. 그럴 거예요. 물병 자리에 뭐 성격, 뭐 성향. 아쉽네. 성공한 것 같은데? 과테말라에서 갔어 내가 봤을 때. 도겸아 괜찮아? 얘가 한 방 세게 맞았구나. 과테말라는 정말 제가 최근에 과테말라 되게 즐겨 먹었어요. 아 진짜로 있어 보이려 했던 게 아니라 과테말라 되게 좋아하는데 딱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집 갔을 때 이제 과테말라 혹시 있으면은 알지 그렇지 알지 카페도 싱글 오리진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얼굴이요 뒤에 명상하니까 별로 네? 심박수 안정시키고 너 벌써 긴장했어? 아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대돼 너무 기대됐네? 누나가 보기엔 저만이 어때? 아무래도 메모리 따라한 거 아닌가? 아무래도. 아 근데 누나가 더 잘 어울려. 일어나면 베개 빨갈 것 같아 베개가. 빨간색이 번드러운 색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 그래 빨간색이? 무력 되게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무력이 좀 생겼나 봐. 진짜 많이 오네. 형이 무력이 없다고? 근데 그 다도 세트가 50만 원이라고 하던데. 야 그거 그냥 요즘 아 타 먹는데. 다도 안 해. 야 아, 그렇게 많은데 아 더 있는데 더 있는데 아 명언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A 씨 머리 너무 이뻐요. 네. 아 제주 누나가 마음에 담아둘까봐 걱정하네. 인프제가 담아도 아니요 괜찮아요. 민영도 네. 파트 부릉부릉 했잖아. 왜 재미 없으면 안 웃어도 돼. 왜 관심 줘? 야 관심 주지 마. 역시 불안해? 안 불안한 거 같아? 그니까 불안한다는 뜻이죠? 알지 그 준이 형 헤어해주는 애들이 스텝이 오잖아. 야, 이거? 됐다. 오케이, 네. 이거 레전드. 준이 형이 우리 팀에서 금쪽이야, 거의. 약간 좀 되게 장난기 많고 너무 순수하고 하는데 준아, 머리 잠깐 좀 올려줘. 올려줘 하는데 막 하다가 그날 또 장난이 또 심해졌나 봐. 완전 처음 보는 스텝이야. 준아, 근데 머리 좀 가만히 있어줘. 쌤이 말하니까. 근데 나 그럼 뭐 움직일래?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몸이. 머리 그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정말 안 들어 이게. 정말로? 아 그리고 우리끼리 아 오케이. 아우 잠깐만 전혀 지금 뭐 요지부동인데? 뭐야? 팔은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거북이야? 너 숨 참았어? 뭐야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 준이가 아까 이거부터 이제 흔들린 거야. 아니 날 뭘 할 게 있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더라. 누나 근데 우리 진짜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고. 아 어디 한번 쉬어볼까? 제재 누나 좀 길게 가자 길게. 우리도 그 느낌 아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럼. 아 한 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자고. 아니 장난이니까. 이렇게 밑밥을 왜 이렇게 많이 깔아? 불 꺼주세요. 나 근데 저는 이제 빨간 머리 뺄 때 다 됐어. 바로 가네. 근데 좀 잘 될수록 옅어지더라. 아, 이제 귀찮은 거지. 나 진짜 아까 깜짝 놀랐잖아. 누나 우리 프롬포트 저건 안 켜져? 아까 우리 문명특급 찍을 때는. 야 프롬포트 켜서 뭐해? 어차피 그대로 안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초 MC다. 모든 걸 안 보고 진행할 수 있다.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우지 형. 진짜 소신발언인데 그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 어떤 게? 그 위치가. 위치가? 포지션. 포지션이. 포지션이. 아, 뭔가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아.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이 포지션이고 형은 단순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매번 느끼는 건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약간 반가운 척하고 친한 척하기 좀 어려워. 누나가 누나도 약간 낯가려. 은근히 녹화 직전까지 말 안 하고 있잖아. 맞아. 아까 우리 간장게장 집에서 찍고 원래 초반에는 막 미리 와가지고 서로 막 잘 부탁해요. 맞아. 그렇게 하는데. 승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간장게장 집에 자기 먼저 앉아 있는데. 저 행동을 하는 게 제일 보고 싶거든. 너무 궁금하거든. 내가 밖에서 누나 부르니까. 왔어. 이제 문명 특급이지. 뭐 세계를 뻗어 나가는 문명 특급이니까 이제. 대충 제대로 나. 오늘 재밌어. 지난 거 같아. 오그라들기 위해서 심박수 뛰어. 아 그래. 야, 나 진짜 오늘 행복했어. 그리고 진짜 이 시대에 요즘 없는 진짜 최고의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이런 우리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빠삭함이 아 역시 최고구나. 프로페셔널하고. 제재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 특급이 이 방. 맞아. 제재 누나가 있어서 세븐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 누나가 있어서 제재 세븐틴 만들었지. 아 솔직히 난 제재 누나 덕분에 재계가 됐거든. 난 진짜 당신이었어. 그가 제재 계약이야. 제재 계약이야. 제재 누나 그래서 본명이 뭐야? 김제재. 이은재. 아 이은재. 아 박수. 박수. 잠깐만. 300초 아니었어요? 엄청 길었는데? 오늘 스페셜하게 불면제로 제재씨에게만 300초 하신 것 같아. 300초. 아까 잠깐만. 중간에 김제재 누구예요? 김제재. 김제재 우지씨요.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아, 마지막에. 원래 에피피특 이런 거 관중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던데요? 그렇죠. 예. 안성맞춤이었다. 예. 그래, 제재 누나들에게 우리가 제재 계약도 저 덕분에 또 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아,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인사 이렇게 안 해주는 것도. 아, 뭐 개소리야. 감동적으로 나면 지는 거야. 감동적으로 나면 지는 거야. 진짜 아까 거기 변명할 수 없어요,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 자, 제재님의 심박수 보여주시죠. 아, 굉장할 것 같은데. 네, 심박수. 72에서 100. 그래서 우리 제재 누나 총 심박수는 이제 불면제로 편에서는 115. 115. 115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주인공이 되니까 재밌죠. 재밌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관심을 받는. 그리고 진짜 거구나. 멤버들이 생각하고 있던 누나에 대한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네. 김제재가 진짜. 김제재가 진짜. 김제재? 자, 다음 콘텐츠는 어느 분이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보죠. 다음 콘텐츠는 예? 이름하여 논리나잇. 논리나잇. 한 주제를 갖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포인트는 무논리여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주제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뭐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 뭐 이런. 팔 두 개, 다리 두 개는 원래. 팔이 두 개. 팔이 원래 두 개인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해서 토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대화를 해서. 그래서 논리가 맞으면 안 돼요. 그래, 논리가 없어야 돼요. 논리가 아예 없고 그냥 헛소리를 해서 맞아요. 누가 더 헛소리를 잘하느냐에.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하냐 이거죠. 아, 논리나잇 할 멤버가 그래서 누구죠? 나죠, 나. 양육수. 흡수 형. 정한이 형. 조장이에요. 조장이고. 네. 네, 룰을 파악을 하신 거죠? 대충? 룰은 파악을 했어요. 제가. 많이 하셨죠. 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BT 논리다. 오랜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논리나잇 외전의 예. 진행을 맡은 디노이고요. 아,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자,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에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반박에 반박. 자, 그럼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주제 보여주세요. 무엇이든
복사하는 능력. 카피. VS 무엇이든 삭제하는 능력. 아~ 대신 복사 능력은 어떤 것이든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단 복사가 된 대상은 1시간. 1시간은 아~ 없어지는 거구나. 반대로 삭제 능력은 삭제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아~ 그 점을 알려드리면서 한 번의 실수가 끝이 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다면. 네. 아 재재 씨 준비됐나요? 아 그럼요. 논리를 싹 빼주세요. 뭐 일단 가벼운 거부터 한번 네, 가본다면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요즘 예. 세상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해요. 관리의 시대죠. 근데 이제 복사라는 건 예. 다시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희는 한 시간 뒤에 네. 그쵸? 음식을 복사해서 맛있게 먹어요. 영양소도 안에 소화되는 음식도 한 시간 뒤에 사라집니다. 아~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아, 너무 논리적인데요? 그러면 삭제는 그냥 살을 삭제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지방. 나 안 되구나 이렇게 좋아해. 우리는 그냥 막 먹고 찌면 삭제시키면 돼요. 먹고 그냥 지우면 돼요 저희는. 저희는 영양소를 챙기고 체지방을 삭제할 수 있죠. 그래, 좀 다른 스타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능력이 있잖아요. 복사 능력이 있죠. 이랬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차를 갑니다. 공차. 공차요? 공차를 가서 중요하죠, 밀크티를 한 잔 이렇게 사는데 펄 추가하나요? 펄을 네. 안 추가해도 돼요. 아, 펄을 추가해야 되는데. 하나만 딱 하늘의 펄인가요? 딱 하늘에서 펄을 그냥 하늘에 딱 올립니다. 밤하늘의 펄? 하늘 스톱!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 you see so. 비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비호가 될 수 있다고? 근데 혹시 진짜 비호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혹시 비호감이 돼요? 지금 제재님 표정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 어이없어서! 어이없어서 심각서 올라가. 저는 먹는 것보다 비호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Power is stop! 이게 지금 음악 저도 너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네. 제재 누나가 삭발을 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오. 삭발 좋지. 그럼 뭡니까? 뭐지? 삭제입니다. 삭제였죠. 적응 못하는 웃음. 야 이거 좋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알지. 한 삭발하면 삭제. 저 정도 무논리 나와줘야 돼. 반박 가능? 반박 가능? 재재 누나가 복사하면 복제인가요? 글이 좀 짧아가지고 아, 네, 당황을 하는 시간이 네, 좀 있네요. 네. 네. 옆에 팀원 버논이가 재미없어. 라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케이 일단 다시 돌아가서 네. 요즘 또 이제 많은 탈모인 분들이 계세요. 아 맞죠. 네. 많이 빠지죠 요즘에. 아, 진짜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에 한 올이라도 있다면 복사를 해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야, 근데 그게 한 시간 뒤에 사라진다며요. 와. 한 시간 뒤에 다시 복사하는 거죠. 와, 너무 귀찮아. 일장춘몽, 일장춘몽. 저는 그렇다면 탈모가 그거라면 내가 탈모가 온다 모든 사람 머리를 싹 뜯어. 그걸 그냥 표준화 시키는 거군요. 아, 난 이걸 왜 공감하고 있지? 아,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네. 이터널 선샤인. 어, 네. 아. 아시죠? 알죠, 알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있죠. 우리 승관 씨, 우리 뿌띠빠띠 했던 그 데뷔 초 시절. 그걸 복제하고 싶나요? 복제하면 두 배입니다. 그거는 삭제하고 싶긴 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서 A씨가 또 한마디 하겠다고 네. 합니다. 요새도 되게 사람 되게 외로운 세상잖아요. 이제 일도 많이 그쵸. 하고 시간도 그쵸, 그쵸. 없고 그쵸, 격리도 하고 네. 이럴 때는 복사를 내 자신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생각해봐. 한 시간 후에 없어져. 한 시간 뒤에 또 복사하면 돼요. 아, 그거 없지. 가능합니다. 한 시간 뒤에는 또 할 수 있어요. 재준아 이번에 확진돼가지고 못 나간 스케줄이 몇 개야 지금? 너무 행복했어. 어? 머리 색깔 변하더니 더 변했어. 그리고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많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 한 칸밖에 안 남았어. 맞아. 난감해. 근데 뭐 어떻게 뭘 삭제할 수는 없잖아. 약속을 거에 삭제하면 되죠. 아, 묻은 거에 삭제가 가능한가요? 가정당 결과물로 삭제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잠시만요. 닦을 게 안 보이잖아요. 알아서 보면 되죠. 그거는 에이, 뭐 알려줘요? 야, 뭐 알려줘요? 화장실 갈 일이 없게 다 삭제를 하면 되죠. 그렇죠. 배변 욕구를 삭제한다. 맞아요. 잘못 조절해서 위가 삭제되면 어떻게 되죠? 장이 삭제되거나. 근데 지금 너무 논리적으로 지금 모두가 접근하고 있어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논리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방금 게장 먹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맛있지. 맛있지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승관 씨가 뭐 이렇게 약간 개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껍질을 삭제시키면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우아하게. 우아해. 결국 자기 거 하려고. 아 이런 거구나. 저희 삭제 팀에서 또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승기 선배님 삭제 한번 불러주시죠. 한 잔씩 너를 치울 때마다. 네 좋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고통을 느꼈을 때 그런 고통이 복사가 되면 이제 그냥 복사를 안 하죠. 안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누나 근데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날. 운이 너무 안 좋아.
뭘 해도 막 뭐 옆에 테이블에다 무릎 찌고 뭐 아까 머리 찌고 멘트 하다가 다 꼬여버리고 그럴 때는 복사랑 복을 살 수 있어요. 아, 그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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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정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게 왜 박수가 나오죠? 올라가, 심박수 올라가. 인정. 진짜 무슨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쪽은 굉장히 저게 맞는 소리거든. 그리고 우리 맨날 이제 무대도 해야 되잖아. 무대 해야죠. 근데 방송은 늘 조금만 시간 줘. 그러면 우리 무대 할 때 계속 부사를 하면서 계속 노래를 추고 복을 사는 것까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 네, 이런 건 어려워서 많이 나올 수가 없어. 너 뭐 생각하고 있던데. 저희가 여러분 만약에 피아노를 칠 수 있잖아요. 네. 피아노가 저기 멀리 있어요. 예, 예. 손가락을 계속 저 멀리까지 복사해서 좋지. 이런 거. 아니, 너무 친구로. 아, 너무 친구로. 뜬뜬뜬뜬뜬. 근데 매력 있다고 봐요. 나도 매력 있다고 본다. 저기서 우지가 막 등이 가렵대. 그러면 슉슉 복사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삭제팀 반론 없습니까? 반론 해봐. 반론 뭐야 대체. 아 그러면 각 팀당 마지막 발언 하시죠. 마지막 발언 누가 하실 거야? 네 여러분 복을 살 수 있어요. 사십시오. 저희는 제재 씨가 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삭발한 제재 삭제. 저희가 나중에 복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다시. 네, 삭발하시겠습니까? 삭발할게요. 그냥 바리깡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리깡 준비됐죠? 삭제를 하시고 복사 좀 해주세요. 네. 영어 걸로다가. 영어로 붙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논리나잇 외전. 네.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난제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한 가지였는데요? 지금 너 진행이 난제다. 수많은 토론으로 예, 예. 네, 나눠봤는데 네. 소감을 한마디씩. 아, 저희는 필요 없고 제재 씨 소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재 씨. 저희는 많이 했으니까. 좀 전의를 상실했어요. 아, 전의를 상실을 해. 어디에서 상실했어요? 슈아 씨가 복사? 저렇게 도라이 같이 말하니까 복사가? 약간 배신당한 느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온다고. 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BT 논리나잇! 바로 그럼 우리 논리나잇 제재 심박수 심박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많이 좀 어이가 없어서. 불면제로 벗어났네. 일단 논리나잇은 탈락 확정. 아, 졌어. 과연 돈라이에서 뛸 것인가? 논리나잇 굉장히 힘겨워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이러다가 티적인 모먼트가 많아져서 네. 이런 개소리를 좀 못 견디겠어요. 네. 사실 저도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컨텐츠는 어떤 거죠? 바로! 아이! 나도로! 돈라이입니다! 예! 제가 아주 원투쓰리 때 아주 활약을 했던 그런 컨텐츠죠. 제가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게임 정말 매력 있는 게 자, 오늘 상금을 50만 원입니다. 진짜로 줘요? 진짜로? 진짜로 줘요. 진짜로 그래서 제재 누나 그 어디다 숨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차분해지긴 했어. 정한 씨가 마피아다. 왜? 나대잖아요. 원래 마피아들이 제수리다. 제가 약간 마피아 특 지목당했을 때 나를 지목한 사람을 대려지목한다. 대려지목한다. 보통 마피아가 특성이 그래요. 일단 저는 오늘 여기 게스트로 온 만큼 네.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켜볼까요? 아니요, 밝히고 가겠습니다. 아, 밝히고요? 나 밝히리? 저는 경찰이나 의사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상당히 고단수의 멘트일 수 있는 게 그치. 본인이 마피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마피아인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너무 많이 꼬아서 시민인데 그러니까 시민이 무덤을 판 거지. 뭐 하려고 할 수 없어. 아니. 아, 근데 자, 지금 이제 플레이가 된 거지? 지금 플레이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돌라이 시작해보도록 본격적으로 돌라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본격적으로 돈라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곳에 마피아가 현금 50만 원을 숨겨놓았습니다. 이번 돈라이는 마피아 게임 두 번, 보물찾기 두 번으로 진행됩니다. 마피아는 두 명, 경찰 한 명, 의사 한 명, 시민 9명으로 이루어지며 마피아는 2명 중 1명이라도 검거될 경우 모두 검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저 변조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 연결돼가지고. 일단 내가 의사인데 처음에 의사라고 밝힌 제재 누나의 형이...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마피아를 많이 해봤어요. 네. 저희 둘이 만약에 의사 가치가 많다면 네. 저 경찰이에요. 어? 진짜요? 네. 어? 내가 경찰인데? 잠시만! 잠시만! 이렇게 바로 밝힌다고요? 어? 잠깐만 둘 다 경찰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맞아 나 솔직히 나는 경찰 뭐야 저 둘 뭐야 저 둘 나는 좀 불량 좀 살려보려고 했어 나는 거짓이라는 1도 없어 저희는 의사와 경찰을 마피아한테 다 알려준 거네요 많이 해봤다며요 많이 해봤는데 저 10년 전에 해봐가지고 10년 전에 많이 해봤어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대담할 것 같진 않아. 우리랑 마피아를 생전 처음 하는데 방어적으로 나올 그치. 거야. 뭔가 첫판부터 마피아를 죽이면 아예 끝나는 거잖아. 아예 끝나지. 근데 난 또 이런 패스트한 그림을 또 좋아해요. 그치. 마피아는 또 왔어. 당다르당당당. 당다랑. 이러다가 이제 절대. 이러다가 이제 절대. 나라고? 마피아가 나라고? 이유가 뭐야? 이유를 설명해줄게 계속 하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야 맨날 저거야 나는 민규 쳐다볼 때부터 아니라는 거 알았어 도겸이가 마피아라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줄게 아까 굉장히 대기 시간 때 스태프분들과의 그런 교류가 좀 많았어 어떤 스태프분들과? 어떤 스태프분들? PD님들이랑 막 괜히 이렇게 이렇게 되게 사적인 얘기 했는데? 지금 약간 어색해 되게 사적인 얘기 내가 언제 또 되게 사적인 원래도 이렇지 않아 지금 원래도 이렇지 않아 이동이 형! 되게 어색해 뭔 소리야! 어색하잖아! 뭐냐 난 진짜 100% 난 진짜 마피아 절대 아니야 나는 사실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뭔데?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변호사인데 나는 몇 명의 그 직업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일단 도겸이는 시민이야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맹세 나는 윤정아 너 둘이구나 너희 둘이구나 나 진짜 아니야 네가 시기 변호를 해준다고? 마피아의 변호를 해준 거겠지 이게 진짜 나한테만 주어졌는데 없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내가 변호사로 도겸이 시민이고 에스쿱스 시민이고 언제 허락이 되냐고 나한테 알려준다니까 그 아까 종이 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세 명 알아 시민 민규 네 시민이야 네 시민이야 맞지? 진짜 내가 확인했어 아 그러면 누나는 마피아가 누구랑 그래, 친하세요? 그래. 저는 호시랑 민규 왜? 아니 민규 시민이야 진짜로 진짜 뭐야 나 진짜 확인했으니까 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진짜 시민이야 아 왔다 할 때 됐다. 뭐가 왔어? 네. 근데 우지가 느낌 있다. 형이야? 할 때 됐다. 우지야, 혹시 너 의사야? 나 회계사야. 아니 뭐야? 근데 직업이 많아. 동계사는 진짜 중요해. 다 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일 어색했던 거는 두 명이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들어봐. 문특이랑 고잉쌤은 콜라보를 해. 나한테 마피아를 줄까? 근데 이건 너무 티나는 형이기는. 난 도겸이는 어느 정도냐면은 도겸이는 진짜 마피아일 것 같아서 못 죽이겠어 아니 내가 진짜 정도야, 진짜 변호사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변호사로 봤을 때 너 아니었어 야 정한이랑 도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돼 나 진짜 아니야 그럼 도겸이 형 한번 가자 나 왜 가? 나 시민이야 아니 내가 확인했는데 얘가 아닌데 뭐 자꾸 확인하네 아니 형 의사라며 야 그런 거 하면 윤정아 죽이자 그냥 윤정아 죽이고 좀 조용히 시키자 나 변호사라서 지금 시민 3명을 안다 변호사라서 내가 그 3명을 변호를 해야지! 인정한 죽여! 하나, 아니 이게 잠깐만! 시민아! 형을 잡아! 야, 너 지금 헛소리 멈출래 죽을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봐. 죽을래 헛소리 멈출래. 지금 이게 마피아가 너무 유리하잖아. 근데 진정성이 좀 있다. 마피아가 너무 유리하잖아. 왜냐면 턴이 두 번밖에 없어. 시민이 한 번밖에 걸고 지금 맹세 당연하지. 마피아는 무대 맞아. 스펙을 지금... 내 죽여, 나 죽여. 형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야. 참 아쉽다. 이게 정한 도겸인 것 같은데. 나한테 마피아 줄 리가 없잖아. 아니야, 도겸 100% 그거... 왜 100%야? 자, 하나, 둘, 셋. 정한? 와, 나 진짜 야, 디누야, 넌 그걸 믿어? 너도 3년 안에 사기 당한다. 제재 누나, 아까 믿어? 신기방기 뿡뿡박이 걸어. 이 신기방기 뿡뿡박이 얘 작년 1, 2, 3 4대 이런 호스가 나왔어. 호스가? 아니, 난 진짜 스페셜 직업이라서 그래. 난 너네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아니, 신풍을 걸었으니까 나는 믿어. 형이 우리 그게 막 나는 형이 날 심의로 봤으니까 믿는 거야. 얘들아, 진짜 나 아니야. 죽었어. 7명. 검거된 정한의 정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이라고? 시민이다. 근데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 없어. 변호사. 스페셜 직업은 안 알려주지. 없어. 밥이 잘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뭐 변호사야. 아 변호사였어. 야 고객 나오는 거 보고 와. 알았어 확인할게 그때.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나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시민인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형 나 마피아야 나 도와줘야 라고 하더라고요. 도겸이를 도와서 혼란스럽게 좀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민을 네. 이... 할 수 있게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우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촉딱 섰는데. 안돼야 나랑 같이 있자. 지금부터 5분간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일단 가자. 아, 나 진짜 정말. 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아, 여기 있을 수도 있는 네, 건가? 아, 아, 또 네. 이거 금방 찾지 아, 이런 거. 마피아는 보물을 호시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진짜 변호사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야. 나 변호해 주는 사람. 이번에는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어, 진짜. 회계사라도 룰. 아, 지현, 나 다음 마피아야 돼. 곤충학자일 거야. 좋다. 그러니까 사마귀, 나는 그러니까 브로커처럼 사마귀가 돈의 위치 알려줘. 은근히 어디 막 밑에 붙어 있을 수 있어. 옛날부터 맨날 그래왔어. 거기 안 가지 들어갔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열정이다, 열정. 이건 실제 식물이 아닌가 좋아했는데 당연히 아닐 걸 알았지만 당연히 아닐 것부터 찾아봐야 다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짬바가 있네 그래 있네. 그래 나 요거 추리만 참 짬바로 언니 여쭤봤는데 왜 발견을 그때도 잘 못했어 나라면 이런 지미집 아래다 이렇게 붙여놨을 것 같아 만약에 도겸 씨다. 도겸 씨가 많이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도겸 씨라면 보물 어딘지 알잖아. 아, 나 모른다 보다. 너 어딘지 알잖아. 몰라 나 뭐. 보물을 만지지를 않다니까. 왜 열심히 찾는 척해 도겸은 어딘지 알잖아. 열심히 찾는 척해 나 보물을 얻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여기 있는 거 1층에 있구나 보물이. 아니지 나는 모른다니까 형. 없지 형. 호시 형. 어, 어디다 숨겼어, 도겸아? 뭔 소리야, 내가 안 숨겼다니까? 난 보물을 만지지도 않았어. 아, 어디 있는 거야? 아니라고. 배우보다 더 배우. 늑대 가지고 노는 여우. 전혀 안 보이겠지, 크루. 하지만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고 베이비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겠지 나 결국엔 내 거야 내 거야 내게 되겠지 나 I'm so finally finally 단자 시간이야 벌써 어느새 또 밤이 되었습니다 I'm the mafia I'm the mafia mafia yeah we do we rap on mafia 민규 저거 보는 거 보니까 민규가 찾은 거 같은데? 잠깐만 누가 이미 찾았는가? 찾았다고? 이렇게 다들 보이는데? 아 도겸아 너 왜 나갔어? 어딘지 아는데 아 뭔 소리야 누가 가져갔어? 네? 아니야 50만 원만 가져가면 되니까 누가 가져갔는지만 말해요 참가자 중 그 누구도 보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호호호호호 한 번 더 찾아야 돼. 그러면 마피아, 어차피 우리 목표는 돈이잖아. 그래, 마피아 빨리 죽여. 도겸이 죽이고 돈을 찾자, 빨리. 좋아. 이거 죽여야 아는 건가? 그냥 관례상. 어,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안녕. 우리 마피아네. 이게 윤정환과 도겸이가 뭔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어, 내가 보기엔. 맞아. 검거된 도겸의 정체는?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도겸이 검거되었으므로 마피아는 모두 검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마피아의 정체는 승관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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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 아쉬워. 나 진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죽자마자 정한이 형한테 가서 얘기했던 게 승관이었거든. 아 그래? 어. 근데 내가 이제 차이 있으니까. 근데 티 안 났지. 아 좋다. 마지막으로 5분간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시작이야. 아 잘 죽어서 불편하다. 못하신 게 진짜 너무 당연했어. 어. 아 너무 못했어. 내가 그래서 나 마피아 딱 나왔을 때 너 왜 날 왜 주냐고. 근데 어딘지 아세요? 나였으면 지미 집 카메라 위에다가 올렸을 것 같아. 나 도겸이다. 내가 마피아야. 그럼 어디다 숨겼을까?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 받더라시 정말. 너무 짜증나. 알고 싶다. 힘 받아. 야 재재 누나 찾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포기한 거 같은데? 이거 어렵죠 찾기가. 아니 여기 진짜 숨긴 거 맞아? 전 어릴 때부터 보물찾기를 못했어요. 미안하 근데 여기를 들어와 보지 않은 이상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지 않을까요? 여긴 없겠죠. 찾았어? 아니 안 찾았어. 시간 찾았다 시간 찾았다. 아, 나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야 너 찾을 척 하지 마. 너 없잖아. 야 근데 끝나는 거야? 아 민규 찾은 거 같은데. 못 찾아 나도. 어. 너무 넓고. 누구냐고? 누구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진짜 큰 바다. 아, 돈 공중분해했어.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의사는 준입니다. 누구? 준. 어. 경찰은 제재입니다. 아, 그럼. 아, 진짜 경찰이었네. 진짜 경찰. 난 트러스트 월스라고 그럼. 솔직하게 안. 현재 보물은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어? 와, 찾았네. 김제재. 김재재 아니야 없어 진짜 없어. 너지 너 저예요. 엉덩이야 엉덩이였어. 와 진짜 김민규야. 이거 김민규야. 김민규야 너지. 바로 틀렸어. 야 너야. 야 김민규야. 아니 내가 왜 갖고 있다 확신하냐고. 아니 너야 지금 애들 왜 찾아. 그 보물의 주인공은 와 시민 민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하네. 아니야 제가 그냥 바로 티났어. 야 쟤 이제 저번에도 어디 있었어? 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볼륨감. 어, 형 어디서? 형 어디 있었어? 어? 있어. 어디 있었어? 아니,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계단. 두 번째 계단. 이게 놀라인가? 심한 기뻐. 아, 솔직히 제재나 주자. 함께 훈켜신. 아니, 훈켜신. 진짜. 마피아 승관 씨 축하드리고요. 마피아 승관 씨 축하드리고요. 아니, 왜? I'm the mafia. Hey, let's see, yeah, yeah. 함께 오신 오늘 제재 씨. 아, 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원래 하는 건가요? 예, 예. 혹시 변호사 없나요? 저 진짜 힘들었는데 변호사. 멤버다. 그다음에 멤버다. 저에게 보물 위치를 알려주신 마피아 도겸 씨에게 신호. 아, 그래서 알구나. 뭐 알려줬어? 아, 진짜. 야, 어디? 야, 없다고 나 아니라고. 나 너 지금 게임 이러잖아. 넌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날 마피아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위치를 알려주면 나한테 위치를 알려주면 내가 찾아서 너가 죽어도 내가 갈게. 어딘데? 빨리 계단 올라가는 위층이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계단. 너 이건 진짜다. 죽어도 돈을 벌 수 있대. 와 하지 말자. 돈이 잘 되잖아. 죽어도 돈은 벌 수 있대. 이게 놀라이잖아.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그렇게 받지 마. 아 너무 좋아. 누나도 받지 말던가. 우리 그렇게 살자 인생. 그래. 제 신박이 과연 돈라이에서 몇이 나왔을지. 맞아요. 예. 저도 입고 있던 신박수. 저도 입고 있었어요. 예. 아, 맞다. 자 신박수 돈라이 몇인지 보여주세요. 몇이에요? 높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뭔가. 계단 오르고 내리면서 좀 20, 지배 자리 수가 30.
네. 와, 25인가? 130. 25? 와! 와! 재밌다. 많이 나오네. 역시 돈이 있어야.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너무 찾고 싶었고. 나 돈 너무 좋아하잖아. 돈만 보면 심장이 뛰어. 아, 이렇게 해서 제재님의 심박수를 가장 많이 뛰게 해주신 돌라이 팀이 1대 부심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소감이 또 남아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또 소감을 예. 들어봐야 되는데, 제재씨부터. 어, 일단, 네. 어, 워낙에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 또 김제재 말씀해주시고. 김제재 우지라고 몇 번 말씀해주시고. 아우지씨, 김제재 말씀해주시고, 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고. 네. 네. 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훨씬 감사하죠. 아이고. 오늘 또 최초의 게스트라고. 우리 대화하실 거면 저희 나가 있어요. 잠깐 나가 있어도 되나요? 이디야 가자, 우리 못 갔던 이디야 가고 얘기들 하고 있어. 하네요. 아, 맞다, 누나. 근데 이렇게 콜라보도 했는데 내기 한판 하시죠. 야, 또 두 달에 만들어내는 거 봐. 예. 그냥 진짜로 단판으로 가위바위보 해서 서로 원하는 거 들어주기. 오. 어떤 것을 우리가 내기를 걸지. 네.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뭐야? 일단 우리 김우지 씨. 김우지 씨. 김우지 씨. 김우지 씨의 네. 작업실 한번 놀러 가고 싶어. 오, 좋다. 네. 우지 씨가 안 한다는 그 네 가지. 뭐지? 제가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아, 거기 안에서. 아~ 거기 안에서. 와. 네 가지가 뭔데? 그게 술, 담배, 어, 타투, 피어싱. 피어싱. 다 하고. 그 담배는 아무래도 조금 예, 기호식품인데 콤방대로 좀 대체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콤방대 하고 귀 뚫고 그래서 해나 한번 하고 예, 예 판박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아이디어 신박하다. 진짜 놀라워. 진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진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하시는 분이야. 진짜 대박이야. 김우지 씨의 작업실에서 아 정말 넘어가는.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그 네 가지 모두 다 제가 그 네 가지 모두 다 제가 해야 돼요. 아 해도 돼 해도 돼. 다 하고 가야 돼 거기서. 예, 아, 제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해도 돼요. 예. 우리 쿱스 형은 어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문득 마지막 엔딩에 엔딩에 핫 BGM을 계속 쓰는 오~ 계속 공부 다른 가수 배우분들 다 분명 나오면 무조건 다 핫 아 무조건 근데 다 핫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맞네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오케이 그쵸 오케이. 아, 진짜? 알죠 그 크레딧 나올 때 그때 막 다음 회차 예고편들 때 예. 그때 핫 저희 언제 컴백할지 몰라요. 이걸 받아들인 것도 제발 몰라요. 제발 술 담배 다 끊어 씨. 제발 아, 내가 술 하고 싶은 거야. 아까 도전보다 이게 더 도전 같아. 아니 뭐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진짜 가고 싶어 하시나 봐. 근데 우리가 이겨도 그건 들어드리고 싶다고. 아니 그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교환하자. 그냥 서로 들어드릴까요? 그래 가위바위보 하고 그냥 악수로 끝내. 악수로 안 좋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악수를 할지 가위바위보를 할지. 어 괜찮다. 아 좋다 좋다. 악수 할지 가위바위보. 서로 들어주는 거. 아니 그거는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할게요. 볼을 같이 내. 누구는 찌를 낼지 누구는 악수를 할지. 와 재밌다. 와 대박이다. 지면 여기서 가위. 그 대신 지면 그 사람을 못 가져가요. 진짜 무서운 거. 여기서 가위 나오면 진짜. 아, 나 악수하고 끝내고 싶어. 나 진짜 악수하고 끝내고 싶어. 진짜 그게 자, 아름다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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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서운 사람들. 이 무서운 사람들. 이 무서운 사람들. 아 소름 돋아. 야 콜라보 끊어. 하지 마. 다시 하지 마 콜라보. 문득 하지 마. 이 징그러운 사람들. 야, 와, 소름 진짜 돋음! 야, 소름 진짜 돋음! 그림 나왔다, 그림 나왔어! 방송을 알아! 이 탐욕을 여기서 진짜 못내 그림을 알아! 아, 누나! 와, 이런 챙겼다를 봤나? 아니, 눈구렁이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어? 그냥 야, 사기꾼이 따로 없네! 악수 하면서 끝내자더니! 자, 편하게! 이번엔 악수! 누나는 마음대로 네. 난 내미고 있을게! 자. 진짜? 어, 난 내미고 있을게! 아, 그러면은! 아, 묵직 바로. 자, 이럴 거면 악수 그냥 다 없애고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어, 나 이 사람 못 믿어. 자, 오케이. 드럽게도 영광을 하는 둘의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악수 아니야?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평화롭다, 평화로워. 애초에 이럴 생각이었다고. 악수하려고 된 거야. 좋다, 좋다. 아, 좋아, 좋아. 아, 자, 예. 아... 아까 술, 담배, 사투, 부여치! 좋은 건가? 아,
좋다 좋다. 좋습니다. 아주 좋다. 아름답고. 뭐가 좋나요? 네, 아주 아름답고. 서로에게 보기 좋은 추잡스럽고 느낌으로 이제 클로징을 할게요. 아니야, 하나도 네. 안 추잡스럽고 네.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치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정말 뜨겁고 치열했던 콘텐츠 전쟁 부심장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저희가 새로운 시즌으로 언젠간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언제든지 명절에 가족 보듯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자, 고전예능스럽게 마지막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부심장!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잘 됐다. 야, 너무 잘 꾸며주셨다.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진팀이 샀습니다. 아니, 벌칙 있어야 돼. 벌칙 있어야 돼. 아니면은 다음 촬영 때 고잉 생일팀 촬영 때 밥차, 분식차, 커피차 한 번에 다 보내기. 그러면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스태프들 거 같이 가. 그래 밥차는 빼고 커피차랑 커피차나 간식차. 뭐 그래 그 차 팀원들끼리 다 나눠서 내는 거죠. 그 대신 진짜 풀코스로 제대로 진짜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오케이.